3일째 단식 중이신데 들어와요 일로. 컨디션 어떠세요? 컨디션 어떠세요? 네? 컨디션 어떠세요? 컨디션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밥을 안 먹으면 이제 처져요, 늘어져. 그래가지고 밥 생각을 하거나 배고프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바로 눕고 싶어. 근데 막 그렇지 않고 정신력으로 아, 즐겁다, 괜찮아 이러면 이렇게 멀쩡해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정장님 같은 분은 단식을 오래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라 몸으로 단식하니까 힘든 거야. 정신으로 하면은 나는 아마 이렇게 그 보통 일반적으로 한 일주일 단식해도 남들이 보면 단식한 사람이 돌아다녀 그러는데 나는 멀쩡하게 아마 돌아다닐 거야. 그래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제가 오늘 지금 3일 만에 봤거든요. 네. 근데 초신님 오히려 더 단식 시작 전보다 몸이 가벼워지신 것 같아요. 아니 저 몸무게가 벌써 한 3kg, 4kg 빠졌을 텐데 가벼워졌지. 단식 한 열흘 하면 10kg 정도 빠져요. 지금 많은 시민분들이 초신님 너무 건강에 대해서 걱정하고 계신데 초신님 건강 상태는 어떠신가요? 아유 좋아요 지금. 속도 안 쓰리고 이제 다시 말하면 그냥 소금하고 물하고 효소를 먹거든. 효소 단식이기 때문에 건강이 크게 나빠지지 않는다. 소금하고 물만 먹으면 이제 위가 깎이고 하는데 하루에 효소 몇 잔을 먹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오늘 지금 많은 시민분들이 촛불집회도 참여하시고 계시는데 우리 초신님 지금 집회 현장 갔다 오셨잖아요. 네, 나 물어보지 마 이제. 남 말씀 물어보지 말까요? 초신님 지금 단식 중이셔서 말씀을 많이 하시면 힘드실 수 있기 때문에 양해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비가 많이 오는 중이어가지고 지금 11번 출구 나오시면 여기 단식 농성 차량이 있거든요. 그래서 초신님 혹시라도 촛불집회 참여하시는 분들 뵙고 가고 싶고 또 응원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들렸다가 가주시면 또 초신한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시민분들께서 지금 촛불집회도 참여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촛불집회가 원래 11번 출구였는데 1번 출구로 변경됐다고 해요. 그래서 나오시고 11번 출구로 나오시면 여기 안내해주시는 자원봉사자분들 계셔서 아마 안내해주실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초신님은 단식 3일차이신데 제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시민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건강하신 상태인 걸로 보입니다. 오히려 더 단식을 하시면서 힘이 나시는 것 같아요. 빨리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이 되고 김건희 여사가 구속이 돼가지고 초신님이 이런 더 이상 고생을 안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김 부장님도 나오셨는데요. 김명삼 부장님, 우리 서울의 소리 편집 부장님이신데 네, 지금 단식 3일차에 초신님 그리고 또 그동안 수없이 많은 초신님이 단식을 해오셨던 걸 봐오셨는데 지금의 단식 보시면서 어떤 생각 하시고 계시고 또 우리 서울의 소리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단식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제가 초신님 단식하는 걸 본 거는 뭐 굉장히 많이 봤어요. 예, 지금이 제가 봤던 것 중에서 한 네다섯 번 정도 된 것 같은데, 아, 최단 하신 장기는 제가 봤을 때는 십 며칠 하신 것도 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기억에. 아, 뭐 이제 3일 됐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초신님 다음 주 정도까지 계속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아, 일단은 초신님이 단식을 하시게 된 거는 사실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아주 그 절박함에서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사실상 좀 뭐 정치권에서 움직여주셔야 되는데 움직여주시는 분들도 없고, 네. 뭔가 좀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그 화끈한 어떤 좀 강력한 어떤 움직임 내지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들이 움직이는 거는 상상 이상의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뭐 거의 사람이 아닌 뭐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도 좀 극단적인 어떤 뭐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절박감에서 초신님 단식 시작하신 거고요. 예. 좀 사람들이 좀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예. 여기 지금 초신님 단식하고 계시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지금 네 예, 지금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또 격려해 주시고 예, 또 화이팅 해주시고 예, 그런 분들이 많이 오셔서 지금 네
지나가는 시민분이 또. 네. 어쨌든 아 초신님. 초신님. 초신님한테 정의 사도라고. 정의 사도라고 그래서. 초심 초심이즈 초심이즈 정의의 사도. 정의의 사도 아니야. 이어로 이어로. 60만 원 보인대. 정의의 사도. 시민분들이 응원을 굉장히 네. 많이 와주셔. 어 감사합니다. 네, 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응. 지금 초심님이 삼각지 11번 출구에 지금 계시는데 타월 또 비 오시거나 그럼 닦으시라고 가들. 어 가그린 것 같다. 가그린 안 사요. 가그린 만나지 이거 볼게. 맞아요, 맞아요. 리스테린. 가그린 맞습니다. 오늘 3시에 광화문 광장에서. 중고생 촛불연합 집회가 열렸었어요. 비가 굉장히 많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좀 놀랐던 게 학생들이 자진해서 그 집회에 참여를 하고 자원봉사도 자진해서 하는 모습을 보고 아, 이 중고생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퇴진이 더 빠르게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많은 시민분들이 이 중고생 촛불 집회에도 많은 응원을 보내주시고 또 중고생 촛불 집회가 시민이 이제 자랑하고 계신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시민분이 네. 감사합니다. 아니요, 초심 따뜻해요. 그래도 거기 위에 따뜻하신가 봐요. 네. 수건을 타월을 이렇게 네. 선물 해주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간식을 하니까 먹을 걸 가져올 수 없고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실 거야. 네, 진짜 배려심이 많으시고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시고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수건하고 각을 네. 네, 정말 대단한 아이템 정말 시민분. 감사드립니다. 네. 아, 정말. 우리 서울의 소리를 많이 응원해주신 시청자 그리고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초심님이 힘내서 계속해서 단식을 하실 수 있고 또 여러분이 계셔서 저희 서울의 소리도 함께 네. 걸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의 친일 커넥션. 광복 77년 아직도 이 땅은 진일파 후예들이 견고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이 모순된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왕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용한 작가가 친일의 역사를 해부하고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친일과 연결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커넥션을 출간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자금을 보내주는 마음으로 일독을 권합니다. 민주양심 세력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